이번 시간에는 클라리넷 연주 각도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라리넷을 연주하실 때 고개를 숙여서 연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서 보실 때 말고 보통 앉아서 연습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앉아서 연습하실 때 그리고 고개를 숙여서 연습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고개를 숙여서 연주를 하시게 되면은 뭐 연주 자세는 당연히 보기 안 좋을 뿐더러 그리고 소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 제가 한번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모습이냐? 자, 보통 이런 모습으로 연주를 하실 때가 많으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고개를 제가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네, 물론 제가 조금 더 극대화돼서 설명을 드리긴 한 건데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도면대가 너무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연습하실 때 이런 모습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한 가지가 있어요. 의자의 엉덩이를 끝까지 붙이십니다. 그 상태에서 기대서 앉으셔서 턱을 내려서 연주하시게 되면은 또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자, 볼까요? 이렇게 의자를 끝까지 뒤로 빼고 기댄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역시나 고개를 들면 이런 상태가 돼요. 이런 경우에는 악기를 고정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세들도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은 이전 시간에 설명했던 그 악기 고정하기하고 사실은 뭐 동일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악기 고정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또 드리고 있는데요. 그 악기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자, 치아의 윗니에 힘이 잘 가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혼자 연습하실 때는 도면대를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려주시고 의자의 끝부분부터 3분의 1 점까지만 앉으세요. 그리고 허리를 펴시고 턱을 올리신 상태에서 악기를 몸쪽으로 당겨서 연주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자를 조금 더 끝에 앉고요. 고개를 드신 상태에서 턱을 드신 상태에서 이렇게. 자, 이런 상태로 연주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악기를 고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자, 역시나 각도는 새끼손가락 한 마디가 이 휘스와 턱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요 상태를 유지하면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악기 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이렇게 악기 각도가 내려오면은 당연히 악기가 이제 치아에 잘 고정이 되고요. 호흡도 편하게 나가고 소리도 훨씬 더 깨끗하게 나간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이유가 또한 가지 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자, 악기를 들었을 때와 내렸을 때 소리 차이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차이가 들리시죠? 그래서 이 악기를 고정하는 것과 동시에 악기의 각도를 몸쪽으로 이렇게 살짝 당겨서 불어주시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유의사항은 어떤 분들은 턱을 들고 악기를 당기셔서 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턱을 숙인 상태에서 악기도 당기셨어요. 당기셨는데, 이렇게 너무한. 스켜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섬뜩할 때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기 좋은 자세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 클라리넷 각도도 중요하다는 거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클라리넷 주법 1, 2, 3부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악기 고정하기 요까지 한번더 보신 다음에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